안녕하세요. 옥두기 3분 캬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헤드스피드 순식간에 팍 늘려버리는 연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 물리력은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 제가 골프를 잘 치자면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이런 말씀 많이 들었지만 오늘은 헤드스피드를 늘리는 방법이잖아요. 정말 첫 번째, 여러분들은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분노를! 그리고 두 번째, 중력을 이용하려면 높게 들어서 땅을 강하게 치는데 이때 공이 아닌 땅이 목적이 되면 팔뚝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백스윙보다 좀 높은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땅을 꽝 박아주는 거예요. 꽝 박아줍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박아주세요. 공이 왼쪽으로 날아가면 더 좋아요. 저는 FF2473 지금 7번 아이언을 치고 있는데요. 자, 또 놓고 위로 들어서 쿵 왼쪽으로 박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본능적으로 분노감을 표출할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파운딩이 나와요. 꽝! 그러면 전부 이제 공이 왼쪽으로 날아가죠.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응용을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박을 때가 사실 힘은 제일 좋거든. 근데 공이 왼쪽으로만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꼭 왼쪽으로만 박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도 한번 박아보는 거예요. 가운데로 날아가게 이렇게 가운데로 날아가게 한번 박아보는 거예요. 뭐 밀려도 괜찮아. 중요한 건 뭐냐면 중력의 힘을 이용하라. 지금도 한 204 정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을 칠 때 이걸 어떻게 끌고 내려와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스윙이 아니라 위에서 밑에 쥐어 박는데 무턱대고 땅 깊숙이 넣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약간 공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줬을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박는 거예요. 박는 느낌이 들면 순간 헤드스피드를 엄청나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왼쪽으로도 박아봤고 오른쪽으로 박아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옆으로 보면서도 한번 박는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러한 스피드와 힘을 쏟을 수 있는 몸짓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순간 스피드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지금 계속 196에서 205 사이로 왔다 갔다 왔다 갔죠? 하죠? 이게 7번 아이언이에요. 7번 아이언. 제가 가까이 가야 되나? 7번 아이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그러한 힘을 만들 수 있으니까 뭐 많이 들으라는 게 아니라 약간 위로 들어서 꽝 박는 이런 연습에, 하지만 너무 세게 박으면 부상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좀 부드럽게 박을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팍 늘어납니다. 옥두기 3분 키야 레슨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